기본적으로 은행은 이 different type of risk와 different unit마다 economic capital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합치는 aggregating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그 합치는 방법이 perfect correlation을 가정하고 이럴 경우에는 diversification effect가 없죠. 그냥 단순 합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캐피탈은 그 로젠버그랑 쇼만의 연구에 의하면 40% 정도 더 캐피탈을 쌓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그리고선 애그러게이션을 하게 되면 40%를 캐피탈을 덜 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방법은 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적절한 방법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잘 현실에 작동을 하는 편이고 이 로젠버그랑 쇼만 연구에 의하면 그키 아이디어는 그 각각의 그 코릴레이션을 고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요. 지금 이제 마켓 리스크 비즈니스 유닛 1, 2가 있고 각각의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가정을 하는데 같은 비즈니스 유닛 그 사이에 마켓과 크레딧 리스크 코릴레이션은 0.5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앤 오퍼레이션 리스크 또는 크레딧 앤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같은 비즈니스 유닛 안에서 0.2고, market risk across business unit은 0.4고, credit risk across business unit은 0.6이고, operational risk across business unit은 correlation이 제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리스크 타입, 그두개 서로 다른 비즈니스 유닛에 있는 서로 다른 그 리스크 타입 사이의 코릴레이션 제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 리스크별로 계산을 하면 여기 지금 마켓 리스크가 3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그 마켓 리스크 across 비즈니스 유닛 코릴레이션이 0.4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0.4 코릴레이션을 집어넣고 2에 30, 40, 30제곱, 40제곱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하면은 마켓 리스크의 이코노믹 캐피탈이 나오고요. 비즈니스 유닛 1의 토탈 이코노믹 캐피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는 거죠. 요거. 그래서 30의 제곱, 70의 제곱, 30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코릴레이션, 요거의 코릴레이션, 요거의 코릴레이션을 봐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즈니스 유닛 1의 토탈 이코노믹 캐피탈은 100이 나왔고요. 비즈니스 유닛 2는 153.7이 나오고 이거를 전체로 놓고 이걸 전체 이 엔터프라이즈 와이즈 전체의 그 코릴레이션을 다 고려한 이코노믹 캐피탈을 구했더니 203.24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곱 또 둘씩 해서 코릴레이션 있는 곳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했더니 203.24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값은 이제 아까 비즈니스 유닛 1은 100이고 비즈니스 유닛 2는 153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이고 153이고 그다음에 리스크별로는 58, 134, 94니까 그 리스크별로 그한 거를 다 더했더니 287.9가 나오고 비즈니스 유닛별로 한 것을 더했더니 253.7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엔터프라이즈 와이즈 203.2니까 이 203.2는 비즈니스 유닛 요거 두 개를 합한 걸로 봤을 때는 50.5만큼의 디버시피케이션이 생긴 거고 이 이코노믹 리스크 280다 합한 거 보다도 이 203.2인데 이게 지금 타이포입니다. 203.2가 작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203.2가 나오면 이 203.2를 어떻게 allocate를 하느냐 거꾸로
애그러게이션은 이런 식으로 코렐레이션 고려해서 해주면 되는데, 거꾸로 엘로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일단 그첫 파트는 그 스탠드얼론 이코노믹 캐피탈을 고려해서 엘로케이트를 해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3.2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유닛 1이 스탠드얼론으로 했을 때 100이고 비즈니스 유닛 2가 153.7이라면 이거 다 합치면 253.7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253.7 정도를 여기다 일로케이트를 하고 out of 얼마요? out of 203.2에서 100 나누기 100, 250 이거 합한 거100 나누기 253.7의 포션 정도는 여기다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이고, 요두 방법은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냐 인크리멘탈 컨트리뷰션 또는 뭐 컴포넌트 바뭐저 마지널 바 무슨 인크리멘탈 바 이거 바에서 엘로케이트 하는 거랑 사실은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이 나오는데 요 xi를 빼고 요 뒤에 있는 파트가 이게 마지널 컨트리뷰션 파트고요. 요까지 합치면은 요게 이제 인크리멘탈 또는 컴포넌트 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예제는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실제로 리스크별로 이렇게 나눠서 캐피탈을 엘로케이트한 예고요. 이거는 저기 비즈니스 유닛별로 나눠서 도이치뱅크가 캐피탈을 엘로케이트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락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레이락이라고 하는 것은 Return on Economic Capital입니다. Return on 이 원래 의미는 Risk Adjusted Return of Capital,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이 되는데 의미는 이런 뜻이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Economic Capital이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expected profit인데 이게 before나 after tax 개념으로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economic capital의 무위험금리만큼의 이자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RAROC을 다른 말로 ROAC 이거는 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의 준말인데요.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예제가 지금 나오는데 어떤 은행이 AA 은행이 Average Loss는 1%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Worst Case Loss가 5%다. 이럴 경우에 5% 마이너스 이 1%는 Expected Loss거든요. 그러니까 Unexpected Loss는 5% 마이너스 1%인 4%가 됩니다. 요것이 Economic Capita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 대한 Economic Capital은 4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뱅크의 스프레드가 2.5%다 라고 가정을 하고 기타 비용 애드민 코스트가 0.7%다 라고 하면 100에 대한 2.5%만큼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그 1%만큼 그론 로스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100에 대한 1%를 빼주고 추가로 애드민 코스트 0.7%를 빼주면 이 expected profit이 0.8이 됩니다. 그래서 RAROC이 0.8 나누기 4 하면 20%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4에 대한 economic capital에 대한 무이자금리 2%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더해주면은 0.08을 여기다 분자에다가 더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RAROC이 2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RAROC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게 XNT, 사전적인 개념으로 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pected loss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capital을 allocate 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끔은 사후적인 개념으로, 어떤 업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이 RAROC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Realized Loss가 Expected Loss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